첫째로 가볼 곳은 금산의 월영산 출렁다리입니다. 요즘 금산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바로 이 월영산 출렁다리인데요. 파란 가을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출렁다리는 입구에서부터 대략 5분 정도 올라가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걷기 위해 올라가면 이 금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에 입구에서 50m만 올라가면 쉼터 광장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 먼저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출렁다리의 모습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가을 금산의 풍경을 더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렁다리를 건너보겠는데요. 제가 간 날은 정말 날씨가 좋아서 이 다리를 걷는 내내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밑에 파란 하늘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걷는 동안 양옆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꼭 뒤를 두셔서 내가 걸어온 풍경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금 이 금산에서 이곳이 왜 가장 핫플레이스인지 알 수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시면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 폭포까지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폭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정말 멋있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출렁다리는 저녁 7시가 되면 LED가 켜지는데 LED가 켜진 출렁다리를 보는 것 또한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출렁다리를 보러 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주변에는 도리뱅뱅이와 어죽이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이곳에 오셔서 맛있는 도리뱅뱅과 어죽까지 즐기시면 아주 정말 좋은 금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산에는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 세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적벽강입니다. 적벽강 또한 금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적벽강 역시 금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도 흐르는 강에 하늘이 반영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방문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에 방문하신다면 정말 멋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노을 지는 시간대에 방문하신다면 익어가는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할 금산의 힐링 여행지는 바로 12폭포인데요. 가을에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12폭포는 재미있게 트레킹을 하기 좋은 금산의 여행지입니다.
12개의 폭포가 있어서 12폭포라고 하는데요. 정말 귀여운 폭포들이 많았고, 짧게 트레킹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섯 번째 폭포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귀여운 폭포들을 보고 나면 다섯 번째 폭포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신비한 느낌이 드는 폭포까지 즐기신다면 가을 하늘 밑에서 즐거운 금산 트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길 금산의 힐링 여행지는 바로 보석사인데요. 보석사 역시 앞에 숲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걷기 좋고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절 자체는 크진 않고 작아서 아기자기한 모습이 매력적인 곳인데요. 이곳에 정말 큰 은행나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은행나무가 보석사 안에 있었는데요. 이 은행이 점점 무르익고 있어서 조금만 더 있다가 방문하시면 노랑빛 가득한 금산의 가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산을 여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인삼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산 임삼축제에 구경을 한번 가봤는데요. 제 40회를 맞이한 금산 임삼축제에서는 다양한 인삼들과 또 인삼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즐겁고 기분 좋은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금산의 아름다운 여행지들을 다녀와 봤는데요.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아름다운 금산에 한번 여행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